저희 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로 구성을 되어 있고요. 한 분만 교사가 아니고 학부모님이세요. 저희들도 한 5년 정도 창단된 지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저 화성에 교감을 할때 우리 음악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한분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이 예당중학교 생활인권부장을 맡고 있는 목희상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악기 큰 거, 저게 이제 바리톤 색소폰이라고 해요. 저음을 맡고 계신데, 오산중학교 예체능 부장님이시죠. 최창선 선생님. 그 다음에 잘생긴 남자. 테너 색소폰, 약간 바리톤보다 조금 작죠. 테너 중간 음을 맡습니다. 화웅중학교, 자기 이름 뭐야? 문진섭 선생님.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그 머리가 까진 학부모님이신데, 원래는 그 훌륭술 전공을 했었는데, 보스턴에 훌륭술 배우러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장벽이 높아. 중학생들도 자기보다 잘 벌어. 그래서 포기를 하고, 악기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악기 수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악기 수리. 주로 목관악기. 학부모님 이름 어떻게 돼요? 김관석 학부모님이십니다. 저는 화성 오산교육청 교사학습국장 이윤식입니다. 자, 오늘 연주의 필곡은 좀 계획상으로는 세 곡을 준비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더 원하신다면 더 해드리고, 들어보시고 좋지 않다 하면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자, 먼저 악기 소리가 궁금하시죠? 지금 여기 세 가지 악기로 되어 있죠? 제일 왼쪽, 제 옆에 있는 이것이 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알토 색소폰이에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음역을 내는 테너 색소폰. 소리 한번 해주세요. 남자의 중후한 소리를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음역을 내는 바리톤 색소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들려드릴 첫 번째 곡은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1958년 아마 상영, 미국의 영화로 방송 상영됐습니다. 샌디의 1914년 미국의 재즈의 거장 샌디의 일생을 그린 이런 작품인데, 아마 들어보시면 아, 저 곡이구나. 아주 재즈의 일품을, 재즈의 김을 아주 받을 수 있는 이런 곡, 첫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